우리 하나님의 치유의 기적이 있는 마사키도 요양병원의 원무부 부장님으로 계시고 또 옆에 아름다운 동행교회의 저기 담임 목사님이신 신명아 목사님께서 어디 계시죠? 마감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광고하고 기도 아니 피날레 찬양 계속 이어서 하고 기도 좀 해주시고요. 마무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좋으시죠? 아멘. 이렇게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 우리 이경영 목사님이 한 시간 전에 오셔가지고 준비를 다 하셨어요. 미리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가 늘 감사함으로 이렇게 오시지만 이 오실 때까지는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르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신 우리 이경영 목사님께 박수. 이 자리에 나오시는 것이 우리 어르신들만이 아니라 옆에 계신 분들을 많이 손을 잡고 나오시고 또 권면을 하셔가지고 예수 안 믿는 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렇게 찬양도 듣고 또 회개하는 그런 또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더욱더 보람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경혜 목사님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오시게 되는데 그때까지 우리 이경영 목사님과 이렇게 함께 하시는 분들이 늘 이렇게 사역을 한 팀을 만들어가지고 다니고 계신 우리 목사님과 이한팀 마리나타 홀리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또한 기도를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우리 목사님 가시지 마시고요. 이제 다 나오셔가지고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으로 우리 같이 워십으로 같이 율동으로 하면 돼요. 같이요. 네, 오세요.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십니까? 아멘.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안에 모시는 자. 이 시간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아멘. 그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하늘 문이 열리면 우리 주님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먼 곳에서 우리 마리아타 홀리 이경혜 목사님과 함께 하신 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오늘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섬겨주시니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먼저 하나님께 고맙는 것은 우리 이경혜 목사님 영역관에 강건함을 주셔서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 잘 감당해 나가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은혜가 날마다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날마다 넘치는 귀한 선교의 팀이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오늘 말씀과 찬양과 오십으로 인해서 많은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성자 여러분 다 나오셔서 큰 인사로 아직까지 새해거든요. 구정이 앞으로 있으니까 큰 절을 드리겠습니다. 건강 올해는 건강하게 더 잘 쾌차하시고 퇴원하시는 게 좋겠죠. 자, 모두 차렷 감사합니다. 경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제가 항상 끝날 때는 왠지 뭔가 석연찮고 섭섭하죠. 그죠? 근데 끝났어요. 다음에 뵙기 위해서 오늘 끝냅니다.